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오른쪽 귀에 미션 2만원 야무지게 먹고 오겠습니다. 무난한 사이버 가면 될 것 같은데? 좋아요. 먼저요, 사이버를 생각하면은 렉사이 템 짬통으로 쓰다가 마공 쪽 말고 그냥 타격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1L이나 11L 가면 돼. 와, 약간 지금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해. 아, 장갑을 먹을 수가 없는데. 이게 어쨌든 스윙 페어라서 나쁜 편은 아니거든. 이길 수 없죠. 갱플 쓰자. 이거 짬통 갱플이 맞는 것 같아. 좋은 거 맞는데 막 엄청 좋다고 말을 못 하겠어. 이거 왜 제가 모든 덱 하는지 알아요? 이유가 있어. 레벨업을 한번 합시다. 같은 덱만 하면은 유튜브가 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뇌가 빠개지기도 해. 왜냐면 예를 들어 내가 11을 덱을 이제 마스터했어. 뭐 공략도 영상을 찍으면서. 그럼 이제 딴 걸 해야 돼. 이제 이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졌어. 이제 더 이상의 11은 높하면서 바꿔야 돼. 그런 느낌이죠. 오케이, 납데드. 고대. 어쩔 나르. 이거 다음 턴에 깝시다. 여기가 너무 굿밤이. 저거 좋은 것 같아. 그니까, 블루 모렐로 연미복 브랜드 빌드업 한 다음에 그냥 아리로 가면은 사귄 것 같아, 아리로. 저걸로 팔레까지 다이렉트로 가고. 아니면은 저걸로 빌드업해서 그거 비전 마법 써도 나쁘진 않겠다. 메모요. 나 오모그. 아, 7년 이성 된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사소해. 사마공은 의미가 없어. 아, 근데 이게 지피는 대로 아이템을 만드니까 딜템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 크나크 문제가 하나 있는데. 딜템을 못 만들겠어. 놓쳤다. 어떡하냐 이거. 이 사람은 언제 지는지 알아요? 브랜드를 팔 때 져. 브랜드를 다른 덱으로 갈아줄 때 분명히 한 번 질 거야. 나름의 내가 생각했을 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 임피정손, 임피정손, 라위. 애매하다. 날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판마다 내가 흥하는 판이랑 안 흥하는 판이랑 봄 관리 보면은 보이는 것 같아. 흥하는 판은 보통 내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4-2에 7레벨 왔을 때 최소 50골드 플러스 알파 한 60-70골드 있거든? 진지하게 타격 나르는 어때? 진지하게 임피라위 놓고 임피라위 정선 놓고 4타격 나르 하면 약하려나? 6타격까지는 크게는 의미는 없어. 6타격은 오히려 약해요. 왜냐면 대기 완성도가 떨어지거든 6타격을 하면은.
아니 약간 특수한 경우야. 그니까 어떤 특수한 경우냐면 지금 나르가 6마리고 11이랑 1엘이 단 한 마리도 없고 나르 3성이 11이나 1엘 2성보다 더 일찍 나온다는 전제로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피바라기를 3-4교계로 때우고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빡셀 것 같아 이거. 아 나르 할게. 이거는 진짜 나르 해야 될 것 같아. 나르 7마리라서. 아 루시안 뭐야? 으하 비전 징크스. 야 비전 징크스 하는 사람들 특징이 알았어. 7레벨에 징크스 뽑아서 쓰고 있어. 비전 징크스들 드디어 알았다. 야 이건 것 같아. 아 진짜 이거야. 진지하게 이걸로 가도 돼. 진지하게 나를 삼성 찍고 가 그냥. 안 나오면 망한다 생각해. 기필코 내 걸 되찾아주마. 대충 올려봐. 대충. 고통을 음미해 보실까? 나왔다. 3-4교 안 받은 거 약간 불편하긴 한데 미래용 탐켄치랑 일단은 돌덩이로 다 잡을 수 있거든. 삼성나루로 나쁘지 않아. 이거야 이게 마지막 경우수야. 알았어. 탐켄치가 알아서 앞라인 보트 주고 애매하게 1레일 11을 팔레 까가지고 노리는 것보다 2만 배 세 이게. 아 근데 나 이거 3-4교계 넣어야 되니까 불에 완성되네. 탐켄치 써야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저 진짜 돌덩이 던집니다. 나 경고했어. 나 이거 가짜 돌덩이 아니야. 지금까지 썼던 나르들은 다 가짜야. 진짜 돌덩이 간다 이거거든요. 세죠? 어 유연했어. 비전 마법사의 여러분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알아요? 관통 스킬 몸이 약합니다. 이거 돌덩이 던지면 게임 끝나요. 보여드릴게요. 끝. 비전 징크스 카운터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고정관념을 버려. 고정관념을 버려. 일단 돈 킵할까? 이거 돈 쓰는 거 좀 아까운데. 기필코. 서풍 변수기네. 변수 커 생각보다. 변수는 무슨 변수 갖다 치워. 아 그만 나만 쳐다봐. 사람들이 석궁을 다 나만 보고 있어. 오케이 죽었구요. 아리 바로 죽였구요. 아이템 하나 보러 오구요. 잡고 그냥 평타도 세거든 나르가. 던져. 이게 진짜야. 레벨업을 한다고 치면은 실코 얻는 게 가장 좋긴 해. 온다. 아, 땀에 평타로 그냥 바로 자가복구 시켜버리기. 날라가고요. 탐켄치 돈 벌어오고요. 돌덩이 던지고요. 이런 식으로 나르 캐리 나쁘지 않다. 어때요? 사고 싶지 않나요? 오케이. 이거 배치 일부러 이렇게 했죠? 이성 빅토르가 약간 변수기네. 이성 제이스랑 탐켄치 럭으로 끌고 바로 잡았고 돌덩이 던지고 바로 잡았고 제이스 바로 잡았고
빅토르 어쩔 TV 젖절 냉장고. 바위성 찍어도 근데 딱히 필요하지가 않은데? 쓸 데가 없어. 던질게요. 오케이. 던질게요. 오케이. 이런 식. 아이템까지 공짜 하나로. 더 빨톱. 이를 이성. 내 요리는 언제 나오는 거냐? 관료 살 걸 그랬나? 돈만 받으면 그만인가? 지금 상대방이 하드 딜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르를 결론적으로 잡을 수 있는 딜러가 없어. 진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잡을 수가 없어. 왜냐? 나르는 신이거든. 그러시고. 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망한 판도 1등 할 수 있다. 오케이. 아, 날먹. 오케이. 돌땡이 나르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야스. 따봉.